반갑습니다. 한화TV 공개중개사 부원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 하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된 지 20년 정도 된 실내를 보시면 신축이라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가요 2억,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입요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위치도 가격도 집도 모두 만족스러운 꿀매물. 영상 출발합니다. 장보기 좋은 집이 좋은 집. 걸어서 시작이 5분. 우리 아파트는 9층 건물에 우리 집은 6층이라 좋네. 1층도 주차하기 편한 자주식 필로티 주차장.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봤나요? 이사하기에도 편합니다. 우리 집 개, 봉, 박, 두. 전실은 키 큰 2단 신발장에 옆에 공간도 남아 물건을 더 두기에도 좋아요. 깔끔하게 주방도 다 고쳤습니다. 비싸고 좋다는 건 다 썼으니까 걱정은 노노. 우리 집 자랑을 하자면 방 3개가 다 커서 사는 동안 아주 만족했어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2m 90에 2m 50. 여기서 공부하면 서울대가 뭔 말이냐. 베란다는 창도 커서 채광도 좋고 물건을 놓고 쓰기가 좋아요. 벽지도 내가 제일 깔끔한 걸로다가 다 도배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 안방. 안방 사이즈는 3m 50에 3m 40. 거짓말 조금 해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안방입니다. 큼, 흥, 거짓말이 조금 심했나? 이제 거실을 보실 건데요. 거실 폭은 3m. 저 멋진 벽에 TV를 두고 반대쪽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면 내가 전생의 덕을 많이 쌓았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거실이 아주 길게 빠져서 가끔 길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집은 베란다가 두 개. 아주 길쭉하게 빠진 게 쓰임새가 많은 베란다예요. 천장에 건조대도 길게 두었고 세탁기를 여기다 두면 TV보다 깜박하고 빨래를 잊을 일이 없어. 할멈한테 혼날 일이 없다는 건 비밀. 여기는 중간방입니다. 3m 30에 2m 30. 저 길 건너 신축 빌라 안방보다 여기가 더 크지. 신축은 3억이 넘고 우리 집은 2억밖에 안 하는데. 오신 김에 계약하고 가시지요. 자, 이제 마지막 욕실입니다. 내가 또 신을 걸 좋아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수리했습니다. 예전에 할멈이랑 여행가서 묵은 호텔 화장실보다 여기가 더 좋아. 우리 또 하마TV 보고 왔으니까 내가 오늘만 2억에 내놓을게. 내일은 팔리고 없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